일단은 열어보기 전에 모르겠다. 구조하는 거랑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찾았어요, 원인은. 열어봐.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야 이거? 이걸요? 응. 안 돼요. 이걸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니요. 응? 어? 네.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어머니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 내가 니네 아빠는 아니잖아. 삼촌. 아씨. 내가 너 같은 조카를 주지 않았어. 발음이 좀 이상한데. 배터리를 연결해야지. 얘인가? 존나 무거워. 오. 존나 무거운데? 이게 5A짜리네? 그, 저 어저께 저거 샀잖아. 뭐야? 임팩. 아. 그거 3.0짜리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걸 쓰면 되지. 형관장 작업등 왔어, 작업등. 이게 좀 무거워. 아,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는 별도야. 그래서 내가 전동 임팩 같이 산 거거든. 배터리 사기 아까워서. 오. 마음에 들어? 조그만 건 조그만 거대로 또 쓸 수 있고. 고리도 있네. 얘는 얘대로 또. 그 대가리가 많이 꺾여서 땅바닥에다 놓고 하체 작업할 때도 좋아. 어저께 산 전동 임팩 배터리거든? 달라요? 똑같어. 그래서 전동인팩 산 거야, 이거 배터리 쓰려고. 아, 배터리 하나에 12만원인가 13만원에. 근데 이게 두 개 들어간 인팩이 30만원이면 산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동인팩을 사는 거야, 배터리 필요하면. 합리적이네. 좋아? 마음에 들어? 어때? 망가진 게 다 보여요. 네 생각은 어때? 손과장은 그걸 쓰니까 망가진 게 다 보인대. 아씨, 뭘 해야 되지? 아, 부담되네. 네가 진 거 같은데? 지난번에 압축압력 테스트를 했던 535i 차량은 엔진을 내리고 지금 헤드를 분해를 했어요. 지금 헤드를 분해하고 똑같이 쳐볼까, 그러면? 같은 영향을 붙여놓고 일단 놔둬보고. 저건 피스톤 링의 어떤 문제, 피스톤의 깨짐이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체를 넣어본 거고, 흡기 쪽, 헤드는 흡기 쪽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여기 1번과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똑같이 배기 매니폴드에다 물을 부어놓고 물을 줄어드는 상태를 봤는데 3번이 지금 제일 많이 줄었어요. 1번은 좀 덜 넣긴 했고, 1번은 지금 누수가 전혀 없는 거에 확인이 되고, 2번도 그렇고, 지금 3번은 물이 계속 질질질질 새요. 지금 한번 여기 에어로 한번 여기 깨끗이 닦아보자. 3번 밸브, 배기 밸브에서 이게 압축이 새는 게 확인이 돼요. 이 정도 새는 걸로 차가 덜덜덜덜 떤다? 일단 3번이 지금 압축이 너무 안 나오네. 일단 헤드는 어쨌든 간 문제가 있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3번 실린더의 가공은, 헤드 가공은 해야 되고. 비슷한데? 이게 압축 압력 측정할 때는 1번 실린더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었고, 이스파이어드 1번이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냉각수를 헤드에 넣었을 때 밸브 쪽에 누설 테스트를 했을 때는 3번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부조하는 거랑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찾았어요, 원인은. 여기 보면 1번 실린더의 밸브가 스프링이 깨졌어요. 박살이 나서
여기에서 아마 밸브가 덜 다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압축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야. 제대로 다쳤을 때는 다쳤을 때는 압축압력이 올라갔던 거고, 이빨이 맞았을 때. 그치. 이빨이 안 맞았을 때는 덜 다쳐서 압축압력이 떨어지고, 압축압력 잴 때 내가 게이지가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했거든. 아, 이거 한번 빼보자. 이거 저기 10mm 복살 하나, 망치 하나. 와, 씨발, 이거 힘이 없어. 와, 이거 뭐야? 아, 이게 겹쳤구나. 듀얼 밸브 스프링 됐네. 이렇게 깨졌어, 이렇게. 아, 이러니까 질렸다, 질렸다. 이게 찡겨서 밸브가 들 다쳤을 때는 압축이 안 나왔던 거고, 우연히 밸브가 딱 다치면 압축이 나오고, 그래서 압축 압력이 계속 들쑥날쑥 한 거고, 아이고. 냉간 시에만 차주분이 부조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얘 때문에 랜덤으로 부조가 있다가 없다가 다 밸브가 잘 닫히면 부조가 없었던 거고. 한번 밸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스프링은 여기 상처가 좀 났다. 여기에 밸브 스템 부분에 찍히긴 했는데, 요 정도는, 여기는 어차피 스템 실이 닿는 데가 아니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와, 찾았어. 이것 때문에. 야, 요거 하나 때문에 왼손으로 썸네일. 하나지. 반대. 야, 되게 답은 나왔다. 아까 당황했어. 아, 영상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잖아, 이거. 뭔가 뭐를 잘못하고 있지? 그러고서 피스톤 깨졌으면 골치 아프니까. 자, 이 차량의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 일반 실린더의 밸브 스프링이 부러진 상황.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압축이 차다 안 차다 하는 증상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업소에서 진단을 할 때 압축 압력 테스트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압축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었었던 거예요. 어?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있게도 보이고 없게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진단하면서도 압축 압력 게이지가 불량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증상이었습니다. 검은 죽음을 알리지만 검은 피를 흘리고. 너무 어마어마한. 와, 이거 진동 어떻게 이기고 탔을까? 그냥 안마의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안마의자 돈 주고도 사는데? 역대급이에요, 이거 처음 봤어요. 와, 피를 토해버리네. 꼭피 아니야. 이게 외계인 피 같아. 먹물. 네. 빵! 야,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마운트 갈고 나서 돈 쓴 느낌이 딱 나는 거 아니야? 그럼요. 확실한 승차감을 느끼고. 여기 이렇게 뭔가 미니언즈 같이 생겼지? 그러네. 아, 큰맘 먹고 샀다. 한 5년은 썼으면 바래. 5년은 버티자. 얘요, 저요? 응? 오케이. 넌 평생 보증 아니야? 가끔 라이프타임 워런티. 아니야, 가끔 불량 나요. 아씨. 자,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됐고 시동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자. 응? 좋은 거 같은데?
RPM이 딱 고정이 된 다음에 이 상황에서 구조 없으면 된 거잖아. 오, 좋아. 이해가 안 돼. 얘가 안 돼, 얘가.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최고라고. 다행히 다른 문제가 없어서 이 정도로 수리가 마무리 됐어요. 출고해야지. 한 이틀 타보고 출고하면 될 것 같긴 해. 네. 상태 괜찮아요. 엔진 런 좋은데?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 안녕. 대꾸도 안 돼. 넌 떠들어라. 풀 마음에 들어? 아, 적응 중. 뭐 아니 없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아, 이제 사용해보고. 이게 내가 세트를 다시 한번 제작해보려고 하거든. 예. 몇 개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카메라 옆에 떠서 얼굴이 확 열이 확 오는 거. 아, 좀 있으면 적응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니까. 아우, 전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아무래도 저 올라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사장님 채널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야, 조만간 나오겠어 이러면서 한 분 이제 들어가라고 쪽팔린 거 금방 나오겠는데? 아유. 이번 주 금요일 날 업로드 될 건데 이거 영상은 닭살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익히게 하는데 제가 열심히 피해 다녀보았는데 피할 수가 없어.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 좀 더 광각으로 찍을지도 몰라 그러면. 벤츠는 일단 머플러를 탈거했는데 이 안에 오일이 아직 굉장히 많이 보여있고 뭐라고 이 테일 머플러인데 이게 아직 어디서 나왔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테일하고 중통이 이게 제일 앞이고 이게 제일 뒤쪽이잖아. 네. 여기도 그러네?